얘들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잖아. 네, 어, 우리도 한번 종려주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아, 저요.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루살렘 이거. 아 근데 부활절 한 주 전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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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낙이 새끼 그렇지. 아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잖아.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호산나 이렇게 했지? 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 또 다른 거 아니 호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뭔가 이런 호산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줄 거야 호산나 아 진짜 아 그걸 살린다 저기 윤정 씨는 다시 쇼판 앞으로 나와서 매주 온다는데 매주 그러는 거 문제 학생이네요 문제 학생 저는 종료 주일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 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종려주일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아 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네. 이게 막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그 나귀 타고 들어왔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열광한 거 가지고 꼭 설교를 해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정신인 사람은 물론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 맞네. 제자들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무도 신났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맞이했던 의도가 좀 다르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환호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허구를 바탕으로 설교를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들여다 봅시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69강 다시 쓰는 종려주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예요. 네.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한번 쭉 더듬어 가봅니다. 네. 성호 씨부터 읽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토둔이 뭐게요? 토둔. 모르겠어요.
흙으로 만든 43절에 네. 토둔. 토둔. 토둔이 뭐예요? 이렇게 쌓는 거. 왠지 느낌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무덤 뭐 이런 거. 땡. 땡인가요? 네, 비슷하게 네, 흙으로. 제가 틀려야 이제 성벽. 성벽. 흙으로 만든 성벽. 아~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흙으로 아 쌓아가지고 올라가게끔. 아, 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와. 와. 깃발도 들고. 아 목사님 아~ 그림이 너무 역시 좋아요. 미술적인 진짜 그림이 구도가 쏙쏙 들어. 구도 너무 훌륭하다. 오. 갖고 와, 가고 싶다. 성벽이 진짜 그러니까. 창의적이에요. 오늘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나귀 새끼였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알죠? 그죠? 네. 네. 36년 동안 짧은 생애 살았죠. 내내 가난했어요. 한 번도 그냥 뭐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네. 네, 거의 1년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한 개씩 그려냈어요. 와. 와. 네. 근데 그 많은 그림들이 뭐 수천만 달러 하잖아요. 그죠? 예. 수백억 원씩 한단 말이에요. 와. 근데 그 많은 그림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는 딱 한 점 팔렸어요. 어머.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예. 거 아시죠? 너무 좋아요. 그죠? 네. 네. 그것도 그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죽어요. 근데 아.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정신이 돌아왔나? 아니, 그, 막.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본업에 그치. 정말 충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갱, 고흐하고 그, 고갱이라는 사람도 아주 잘 나가던 증권 거래인이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돈을 굉장히 잘 벌어서 부자였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그거 집어치우고 그림 그려요. 아. 열심히. 다 고시성을 가졌잖아요. 네. 그 친구였어. 그러네. 네. 그러다가 고갱은, 다 집어치우고 타이티로 가요. 네. 네. 거기서, 황색의 그리스도, 야곱과 천사의 씨름, 그 성경을 주제로 많이 그렸어요. 네. 최고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네. 보면 별로 걸작은 아니에요. 아니 하여간 그래요. 그러다가 55세에 도미니카에서 생애를 마쳐요. 도미니카 섬에서. 네. 왜 파리가 예술의 중심 도시 아니에요? 네. 네.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흐나 고갱이나 모두 다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네. 했어요. 다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죠? 공생애 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오셨으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끝도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뭐냐면 구원자. 네. 그래서 좀 능력 좀 있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임을 자처를 했어요. 네. 그래서는 회오리 바람처럼 네. 메시아 열풍이 불었다간 사라지고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갈고 하죠. 네. 네. 그죠? 자기를. 네. 와, 이러면 그냥 뭐, 그 목에 힘 부지주고. 네. 네. 아가씨는 교황 다녀가셨다고 또 교황. 아. 패션? 신경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유에. 이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눈에 띄려고. 네.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 한번, 제가 왜, 그거를,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냐 하면은, 우리 성호 씨 말씀 얘기대로, 그, 다음 주가 그, 유월절이죠, 그쵸? 네. 이게 불과 한 닷새 지나서는 다 죽여라 그래요, 예수님. 네. 그렇게 돌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돌변해서 그렇게 막 그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이제 깔고 네. 뭐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여라 죽여라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이제 조롱까지 했잖아요, 그죠? 조롱.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도 못 가는 그 환호성을 보고 봐라.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엉터리예요. 그죠? 네. 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죠? 네? 예수님 조롱해도 상관없는 거지, 뭐. 얘네들처럼 하라고 그러면은. 그죠? 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열광을 뒤로 한 채, 감람원에 올라서 마주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성서 학당 그 예루살렘 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제 동쪽이에요. 감람원이 이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와. 약간 더 낮게, 응?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여기에서 이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죠. 네, 예루살렘 성이.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이제 지새는 거예요, 그죠? 지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네. 예.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 통곡의 벽이 굉장히 그 대단해요. 아니야, 이건 커다란. 근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기초. 아. 예. 그러니까. 그 집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기초. 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터에는 지금은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네. 예. 가까이 오사 뭐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열광적인 그 환호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 환호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더 참담해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유의 설교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니까 좀 못하겠더라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슬픔과 한탄이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은 이제 으쓱한 거죠. 그렇죠. 네. 막 그 열광하는 거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하나님을 찬양하든 말든 이거는 다 엉터리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허구, 네? 허상 가지고 찬양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네. 잘 된다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 마귀의 짓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정말 이 머리가 네. 애만도 못해줬어요. 아주 단세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개판에 맞지 않아요. 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무리들, 무리들 그러죠. 무리. 무리. 이 무리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 무리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막 모여 있는 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 같아요. 네,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맹종하고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그저 인간의 기준에서만 판단하지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인간으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물어봐요. 네.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나쁜 네.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뭘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고 그거를 목사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민수기 2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찾았죠? 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정수리 없고 이스라엘을 해복할 뿌리 없도다. 그다음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네, 저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 그러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 무당이에요. 네. 발람은 그 당시 중동 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그 가나안 뭐 저기 하여간 그 일대에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최고의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데 마지막 결전지가 뭐냐면 발락 연합군하고 한판 붙어야 돼요. 발람 발락. 네. 이 발락 왕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최고 무당이었던 발람한테 정말로 마차 하나 가득 금은 보화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할 구슬 하거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최대 무당 발람이 한 말이에요. 야곱을 해할 복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을 해할 주문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뭐예요? 새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것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2월 5일 날 결혼하는 애는 아무리 성실하고 서로 사랑해도 나중에 이혼하라 할 거야. 2월 8일 날 결혼하는 애들은
아무리 농땡이 치고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어디다가 집을 지으면은, 어?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아. 넘어지면은, 어. 아. 넘어져도 또, 어, 하여간. 네.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택도 없어요. 네. 이 사막이 있고, 어?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봐요. 평평한 땅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저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어? 옳다 인정하는 자녀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1월 성신, 날짜하고 길일, 흉일 뭐 이딴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보고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자기 아버지가 만든 이 세상에서 네. 그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가르치는 것에 속아서 길일 흉일 따지고 어? 명당 그딴 거 따지고 네. 무슨 저 땅 사면은 죽어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은 목사들이 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찌들어갖고는 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불교도 점을 보고 막 다 해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의 저주라든가 교회를 떠나면은 옮기면은 어? 저주를 받는다든가 본교 저기 내려가서도 11조는 본교회에다 바쳐야 된다든가 어? 그러니까 이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이 성서학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서학당을 보고서는 자유함을 느꼈다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 당연한 얘기예요. 저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로 여행을 보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장난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람도 어? 그 신통한 무당이야, 그죠? 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무당, 발의 무당도 해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잘 이끌고 해야 되는 목사가 되려 무당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 뭐 개탄에 맞지 않는 거죠. 개탄에 맞지 않는 거. 여기에서 놀아나면은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잘못된 하나님관이 그의 인생을 망친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기독교를 믿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만 믿은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회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네. 어? 네. 통일교, 신천지,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아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름마저 자기가 그죠? 넌 여호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관이. 그러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네. 마오멧이 얘기한 여호와가 아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네. 그거는 서울대학 나와서 하버드대학 나왔다는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사서 시민권까지 주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유대교에서 가르친 잘못된 하나님관 때문에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안 지키자 걔네들을 때려잡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에 막 욕먹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그죠? 그런 일에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 일에 앞장서면서도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듯이 교회 일에 전념하면서 집안 뭐 엉망진창이 되면서도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막 떠나요, 막.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하나님관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관을, 다시 말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고 일거수 일투석을 감시하고 그 11조 안 내면 애라 죽어라, 성수주의라면 애라 자빠져라.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서학당을 보다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아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이 막 와서 그 동료 옛날에 교우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일 등한히 하고 군대 가 있는 아들이 무사할 것 같아? 이거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인간이지만 제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 남의 집 귀한 아들을 해꾸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얘기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쓰잖아요, 그죠? 뭐 뭐를 써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걸 쭉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어떤 거예요? 사랑장이에요. 그 연애시가 아니에요. 사랑은 저기 곧 우리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죠? 네. 여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은 아가페는 오래 참고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7절 말씀 13장 7절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쭉 보시면 돼요. 네. 사랑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읽으면 돼요. 네. 근데 7절이 가장 좋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은 있잖아요. 어? 내 아들이나 딸을 어? 볼 때 걱정이 많아요. 왜요? 저 한심한 놈들. 그죠?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누구를 보면 한심해. 그죠? 진짜 자기가 난 애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는데요. 제가 지금 저렇게, 응? 저기 바보 멍청한 짓을 하고, 지금 시원찮게 보이고, 저렇게 실수투성이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할 것 같지만, 아니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눈이 먼 개가 연간 매출 100억 달러, 100억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제가 눈이 먼 것은 지 잘못이에요? 지 부모 잘못이에요? 라고 묻는데 맞아요. 아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제가 눈이 멀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저 윤정이 저 어? 춤 저렇게 치고 그게 아니라 저 어. 그죠? 네. 모든 것을 바라며 잘 될 거야.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조치는 뭐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여러분들이 손끝 하나 댔다간 제 가만 안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모든 건 나 잘할 수 있어. 언젠가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오늘을 이기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알게 될 거예요. 뭐를? 알고 보니까 내가 5달란트 받았네. 에? 아셨어요? 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반응하느냐. 예. 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무리들이 막 그러니까 흥분해갖고 서로 야 너 봤지? 야 말도 마 우리 예수님 인기가 짱이야 이제 끝났어 어? 그죠? 네. 그때 바리새인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바리새인들이 득세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백성들이 열광하는 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자들도 좀 조용히 시키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열광하든 어? 흥분하든 걱정하든 다 뭐예요? 허구 위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가짜로 가짜예요. 가짜에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인 거예요. 이 와중에 누구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만. 여러분 나귀 봤죠? 네. 나귀 송아지만 해요. 그 있잖아요. 예수님 타면은 휘청해.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은 있죠?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죠? 야 나귀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지만 할 수 없어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구원자는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거수 일투정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 말씀에 자세히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면 안 돼요. 말이 멋있는데. 네. 말을 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들이 아, 저 그런 모습을 겸손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이며 첫째 그리고 저분이 하시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구나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나귀만 고호처럼 고갱처럼 지가 맡은 일을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뭐하고 묵묵하게 묵묵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래 왜 고호 얘기하고 고갱 얘기했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네. 네. 그럼 왜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숙이에요. 일희일비 하지 아니하는. 예? 요랬다고 헷가당 저랬다고 홀라당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냥 나귀처럼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서 예? 그걸 그냥 쭉 하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그 저기 일렉트릭 기타를 쳐. 네. 네. 그래 제가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하겠대. 큰일이지. 그렇지만 얘기를 쭉 했어요. 같이 얘기를 이제 한 모아서 감동받았어 내가. 중학교 2학년. 괴뢰군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남자애가 그 일렉트릭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 쭉 한 2시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래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굶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네가 그 일을 한다면은 계속하면은 나는 너의 지지자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든 안 하든 네. 그러면서 최고의 그 자기가 잘하는 일렉트릭 기타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심하지. 그렇지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뭐예요? 우리 딸내미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함께 가는 그런 거죠. 그냥 그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열광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렇게 저기 냄비 죽을듯이 하느냐 그 이유를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요. 자,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들쭉날쭉 변덕스럽고 일희일비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네. 그러니까.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살았구나.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죽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배만 고파도 죽겠다. 그래서는 그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가장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리 권력자에게 빌붙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리 권력자. 대리 영웅. 대리 영웅. 네. 자기가 영웅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명량? 명량. 네. 네.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너 이순신 장군처럼 돼. 너 프란시스
놓고 그 교황처럼 돼. 자꾸 그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도 대리 권력자, 대리 영웅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대리 영웅이나 대리 권력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구원파뿐만 아니에요. 그죠? 뭐 일반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덮는 거예요. 네. 덮는 거. 그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인간이라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 똘마니들이, 그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고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정말로 묵묵히 꾸준히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점점 있잖아요. 여러분 노동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이 노동을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피곤하지만 노동은 그죠? 지금 저도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를 존재케 하고 밥 먹고 살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이 꼭 목사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음식을 팔아도 무엇을 해도 있죠. 그 깊은 세계. 그래서 노동과 기도는 기도. 같다. 동의한 거예요. 동의하다.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옆에 사람한테 낙이 새끼가 됩시다. 낙이 새끼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아 진짜 와닿는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하니까. 특히나 아, 이렇게 마음이 우리처럼 그랬었어. 이런 예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서 더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맞아, 거기에 맞아.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래서 아멘, 아멘. 당당하게 합시다. 나귀가 되자. 당나귀가 되자. 나귀가 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나눈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1번 감람산, 2번 벳바게, 3번 예루살렘 성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